궁디의 허주 뽀개기. 이제 점점 코로나가 사그라들고 있는 호주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사람들이 약간 신경을 써요. 다시 한번 그 비극의 순간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아직까지 실내에서는 의무화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보도가 풀렸는데 그 레드존이라고 있어요. 이쪽으로는 여행을 하지 마라.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스트라스필드 레드존. 코로나 때문에 짱나 죽겠는데 그나마 한 가지 좀 여자로서 좀 편리한 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릴 수 있으니까 화장을 안 해도 된다. 일단 장을 보러 갈 건데 이것저것 사가지고 뽀갤 게 있거든요. 뭘 뽀갤지는 조금 있다가. 여기서 이제 쇼핑을 할 텐데 쇼핑의 맛, 카트 끌어야죠. 하나를 사더라도 카트를 끌어주는 센스 있어 보이잖아요. 저는 고기파기 때문에 육류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와, 여기 오면 진짜 다 사고 싶어. 이거 할인한다. Two for $10. 네. 한국말로 두 개에 10불이란 뜻입니다. 영어가 점점 늘고 있어.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마트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고기 부위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식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먼저 럼프부터 출발을 해보면 럼프는 엉덩이살 부위고요. 양이 많고 풍부해서 BBQ로 굉장히 유명한 부위입니다. 좀 약간 누린내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싱싱한 육회로는 최고의 부위죠. 자, 옆에 T본을 보시면 가격 무난하고 뼈 하나 사이로 안심과 등심이 나눠져 있고 육즙이 잘 나오기 때문에 스테이크를 조리할 때 맛있고 달달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카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육의 가장 비싼 부위에 속하고요. 그만큼 육즙이 풍부하고 감칠맛이 납니다. 꽃등심 부위에 속하고 스테이크로도 최상급이죠. 야들야들 불고기로 좋고 그냥 불판에 코리안 BBQ로 구워 소금 살짝 찍어 먹어도 최고. 사실 난 돼지고기 더 좋아하는데 호주식 삼겹살 먹어야지 한국식 말고. 아직 유튜브로 수익 창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8불짜리 사자. 9불짜리 말고 1불이야 낚여리니까. 오늘 뽀개기는 바로 바베큐입니다. 사실 호주는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공원에서 바베큐를 무료로 이렇게 즐길 수가 있어요. 내 고기 내가 먹을 거 싸우기만 하면 돼요. 얘는 무료입니다. 너무 좋은 게 공기 좋죠. 물 맑죠. 사람들끼리 뛰어놀고 동물들 막 뛰어놀고 여기서 야외에서 바베큐를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호주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아, 이 두툼한 고기를 보세요. 맛있겠다, 근데 이거. 잘라가지고 살짝 먹어볼까? 맛있겠지롱.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뭐였지? 스카치? 그래? 진짜 맛있네. 와, 진짜 입에서 녹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호텔의 최고 헤드 셰프가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내 앞에 착 내줬을 때 그 맛보다 더 맛있어요. 진짜로, 나 농담 아니고. 우라시고기 괜찮네. 그리고 뭐 진짜 비싼 레스토랑 갈 필요 뭐 있어. 공짜로 공원 와서 즐기는 거지. 바베큐 소스도 한번 찍어 먹어야겠다. 맛있어. 별로다. 근데 아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 바베큐에 뭔가 빠졌는데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랑 똑같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술입니다. 바베큐에 빠질 수 없는 술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고급진 애로 꺼내겠습니다. 샹통 샹통 모에 샹통. 네, 샴페인입니다. 아,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나서 샹파뉴 지역에 나는 그 술만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죠. 뭐라는 거야? 이게 왜 나에게 있냐? 저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친구가 선물해 줬습니다. 네, 수진이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해. 그렇습니다. 제 나이는 20살입니다. 이왕이면 생일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생일 축하한다고 뭐 글도 적어주시면
인생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어? 컵이 없다. 컵을 까먹었네요. 나는 개인적으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게 안 느끼해서 많이 먹을 수 있어. 한국 사람 이렇게 생겼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건 티본 스테이크. 아, 보니까 느끼한데 그래도 호주에선 티본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바로 올립니다. 소리 한번 갑니다. 약간 소고기 패대기 같은 느낌이었는데 소고기 계속 먹고 나니까 약간 느끼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느끼함을 채워줄 수 있는 스팸 갑니다. 스팸, 소금, MSG 엄청 들어있는 스팸 갑니다. 칼이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통으로 갑니다. 칼이 없으면 나는 내가 봤을 때 메인사에 가입이 될 것 같아.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메인사에 가입 안 되겠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속에 휴. 네, 공원 오니까 자전거를 빌려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바베큐 할 수 있고, 그냥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많고, 중요한 건 이렇게 나무가 많잖아요. 이렇게 피톤치드.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피톤치드. 건강, 힐링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아, 어떡해. 와, 나 여기 동물원인 줄 알았어. 여기에 탈원가주인 줄. 보세요. 흑조도 있습니다. 야, 지금 식사 중이에요. 너무 예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백조보다 흑조가 뭔가 조금 더 매력 있는 게, 백조는 그냥 평범하잖아요. 흑조는 약간 고양이 같은 느낌. 뭔가 밀당 잘할 것 같고 섹시할 것 같고 그런 근데 이런 생각해서 미안한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입술에 초장 발라놓은 것 같아. 오리발 수영한다. 어, 입술에 빨간 립스틱 바른 것 같아. 어, 오리발 귀여워.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안녕. 안녕. 어, 잘 먹는다. 목이 진짜 길구나. 목이 휘었어. 비스야. 아이비스. 네, 이 새는 호주에 정말 널리고 널린 아이비스라는 새인데 일명 쓰레기새라고 불립니다. 그렇게 쓰레기를 뒤져요. 네, 쓰레기장을 뒤집니다. 우리 집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 하면은 잽니다. 어, 너무 예뻐요. 비스야, 아이비스야. 정말 백조같이 예쁘네요. 어머, 너네들 뭐하니? 어, 진짜 맨날 쓰레기통 뒤지고 있어서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예쁘네. 우리 아이비스, 쓰레기새가 왔습니다. 네. 사람이 음식물을 흘렸나, 뭐 먹을 게 있나, 또 뒤집니다. 쓰레기 뒤집니다. 또 뒤집니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비스 쫓겨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짠! 확대합니다.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네, 치킨엔 맥주, 치맥이지. 맛있겠다. 한국에서 살면서 힐링할 수 있었던 게 그냥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마시는 거? 제가 부산 출신이니까 바다를 보면서 그냥 맥주 한잔 마시는 거? 그게 다였다면 여기는 좀 힐링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땅덩이가 넓으니까. 한국은 약간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해요. 뭐 PC방이 됐든 뭐 VR, 뭐 노래방 뭐 등등. 여기서는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공원에서 바베큐 하는 거 같아요. 일단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지친 마음이 제가 힐링이 됐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행복했고 새들과 대화를 나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뽀개기는 제 나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은